침착하게. 그리고 한 서너 번 뛰면은 도착할 수 있어요. 막 여러 번 뛰면은 힘드니까 우리 초등학생을 위한 공략을 위해서라면 뛰는 횟수를 줄여야겠죠. 이거 별 먹어도 되는데 타임어택 잠깐 의식하면서 버섯을 먹었네요. 형편없다. 운전 10개, 가끔씩 11개도 돼요. 돈 뭉텅이가 있는데, 한 이쯤에서 약간 어긋났네. 에이, 괜찮아요. 첫 번째 PD 빠른 진행을 위해서 스킵 좀 할게요. 보스. 동전 있죠? 여긴 동전을 다 먹으면은 파란색 버섯집이 나요. 한번 확인해 보세요. 아이템 무한이신 분이 피를 쓴 다음에 확인하면 될것 같아요. 버섯. 바로 따라가면 돼요. 비틀 네 마리. 하나, 둘, 셋, 넷. 여기서 뛰고. 이 웅텅이가 한번 이쯤에서 또 나와요. 다 왔죠? 여기서 거북이 하나 올라올 거예요. 얘를 잡고 내려가면은 피라냐와 함께. 다 왔어요. 30도요? 아우, 뜨겁네. 원래도 이런 쉬우니까. 여기서 이렇게 치고. 그리고 여긴 뭐가 좀 있어요. 일단 보너스. 이쪽에서 쳐야 왼쪽으로 오겠죠? 그리고 여기 동전 뭉텅이 이렇게 있어요.
해서 바로 가속도를 받아서 이렇게 날아가면은 날 수 있어요. 피가 끝나는 순간 툭 떨어지고 그럼 바로 도착하죠. 자, 해머브라더스 간단하죠. 바로 치면 돼요. 어우 안되다. 여기는 아이템이 랜덤이에요. 첫번째 보스 빠른 진행. 포탄이 뚫을거예요. 앞에 블리필 대기하고 자 이쪽으로 앞으로 계속 부탁하면 돼요. 그럼 절대 맞지 않아요. 도착할 때까지 절대 맞지 않아요. 도착. 방법은 두 가지죠. 밟거나 불꽃으로 잡거나. 비껴 맞았네요. 잡았죠? 비자. 월드 1이었어요. 한 7분 걸리네요.